안녕하세요. 단정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 설명서. 돈을 웃게 하라. 핵심이 돈을 웃게 하라예요. 지은이 고이케 히로시, 출판사 나무생각. 출판일은 2022년 2월 3일 출판됐습니다. 교보문고에 갔는데 너무 보자마자 바로 사고 한 조금 읽다가 이제 집에 가져왔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재미를 떠나서 최근에 제가 항상 롤모델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분이 김승우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말씀 중에 돈은 인격체다. 돈은 나와 동등하고 돈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달해 주셔서 알고는 있었는데 실천이 잘 안 됐어요. 실천이. 그런데 이제 돈을 웃게 하라. 이 이제 고이케 히로시의 분의 이 책은 돈을 인격체로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실천해서 돈이 우리와 함께 줄줄줄줄 막 돈신님이 막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재미나게 풀어놨어요. 정말 정말 재미나고 이 앞전에 나온 게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울리는 말버릇이거든요. 지금도 집에 책이 있는데 이것도 베스트셀러로 엄청 유명하고 일단 내용이 너무너무 좋고 좋았었는데 야, 꼭 읽어보셔야 되고 꼭 들어보셔야 되고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잠자리에서도 듣고 하시면서 생활아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주역을 왜 읽으라고 할까요? 남들이 좋다 그래 따라해보자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진짜 바뀌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바꾸는 거 좀 그래도 시간을 단축해보는 게 좋잖아요. 이게 바로 돈이 줄줄 따라오게 만듭니다. 돈이 줄줄 돈신님들이 자 돈을 웃게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도 유머가 필요하네요. 유명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 성공 비결이 뭐냐 유머를 가져라 하잖아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놈의 유머 가지려고 저는 진짜 몇 년 노력한지 모르겠어요. 저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이케 히로시 심리 테라피스트 스피리추얼 카운셀러 파워스톤 코디네이터 인디고드 센다이 대표 12년 전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 2천만 엔 2억 원의 빚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주님을 만나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정화시킨 덕분에 빚을 모두 갚고 인생 역전을 시켰습니다. 고객들에게만 들려주던 우주의 법칙이 입소문을 타고 화제가 되어 일본 전역에서 세미나 요청이 쇄도되고 그 내용을 책으로 쓴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이 단기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최근 시리즈 누적 판매가 3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차례를 볼게요. 1장 돈을 받들어 모시지 마라. 그렇죠. 이제 금전운이 좋은 사람의 대전제가 무엇인지 돈에도 성격이 있다는 것 돈은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 돈에서 먼저 말을 걸고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돈에게 좋은 기억을 선물하라. 돈은 행복한 추억을 좋아한다. 아, 돈이 마음 편히 머무르는 성을 만들어라. 3장은 당당하게 돈을 불러들여라. 돈은 인연으로 계속 찾아온다. 그리고 드림킬러를 격퇴하라. 4장은 돈을 활짝 웃게 하라. 우리 메인 타이틀이죠. 돈을 활짝 웃게 하라. 아 어디서나 또 유머가 필요하네요. 이놈의 유머. 아 진짜 중요합니다. 돈의 시대가 찾아왔고 풍요로움을 소중하게 여기며 돈은 한 곳에 머무르기보단 돌아다니길 좋아한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째 돈의 저주를 풀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돈의 지나친 걱정도 저주래요. 없다고 하면 더 없어진대요. 돈 문제는 덮어두지 마라. 돈 문제는 알고 보면 돈 문제가 아니다. 아주 좋아요.
자,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돈을 받들어 모시지 마라. 돈을 받들어 모시지 마라. 부자는 돈의 사랑을 받는다.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부자의 비결은 단 하나야. 돈과 자신의 인생을 대등하게 대한다는 거지.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돈을 우선하는 사람 중에 진정한 부자는 없어. 우선 자신의 인생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해.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매니저가 되어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프로듀스를 해야 한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돈일까 인생일까? 내가 늘 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우주가 존재한다. 그 우주를 창조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고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이 신이다. 그리고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다. 돈 역시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돈에 휘말리고 산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나도 2억 원의 빚을 끌어안고 매일 눈물을 흘리며 보냈다. 돈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았던 그 당시에는 언제나 돈에 내 인생을 구속당하고 살았다. 그런데 우주님을 만나면서 10년 안에 빚을 모두 변제한다. 아니 변제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꾸려 반드시 행복해진다. 아니 행복해졌다. 라고 주문을 외운 뒤부터 나는 빚과 돈에서 해방되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실을 이유로 행복을 포기해야 할까? 포기해선 안 된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강력한 이런 결심이 형성되던 어느 날의 일을 이제 저자가 뚜렷하게 기억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인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지금 돈에 얽매여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와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자세를 올바르게 정돈하라. 이것이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첫 번째 조건이다. 돈을 목표로 삼을 경우 놓치기 쉬운 것. 목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까지다. 그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 한다. 목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까지다. 그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 한다. 자, 세계 일주 여행을 계획했고 목표도 뚜렷하게 세우고 내가 5천만 원을 열심히 모았다고 하자. 그래놓고 역시 거기에 이 돈을 다 쓸 순 없어. 세계 일주는 포기해야겠어 라고 내 의식 흐름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시작 단계의 첫 걸음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돈을 모으는데 수중에 돈이 또 들어오고 세계 일주를 떠나 가족이 모두 아 행복해 최고야 세상은 정말 아름다우라고 만족스러워하며 미소를 띄어야 된다는 거죠. 주문을 하고 돈을 손에 넣으면 계획한 곳에 사용한다. 그 결과 웃는 얼굴이 탄생한다. 여기까지가 우주로 보내는 주문의 기승전결 한 세트다. 여행의 결말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이다. 돈도 그렇다. 돈도 그렇다. 사용했다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것까지가 돈의 흐름이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고? 저절로 미소를 띠게 하는 그 즐거운 체험을 잊을 수 없어서 돈님이 다시 돌아온다. 자, 그럼 그 다음 액면가 이상으로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신의 돈은 앞으로 당신만의 당신을 최고로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기대 티켓이다. 기대 티켓, 미소 티켓, 깜짝 티켓. 반드시 스스로 행동하고 그 명목에 맞게 웃음과 즐거움, 설레음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용 방법은 누구나 깜짝 놀랄 정도 예상치 않은 방법이어야 한다.
서프라이즈 파티를 진행하는 감각으로 돈을 액면가 이상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 돈님으로 하여금 1만 원을 이런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정말 멋진데. 얼굴 가득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고 싶은 돈 사용법이다. 하여튼 돈을 웃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세 가지 성격의 돈님이 있대요.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으려 하고 순환시킬 생각이 없는 돈님은 깡패 같은 존재라고 계속 머무르지 않는답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돈을 즐기고 우주를 기쁘게 해주려는 사람의 돈은 더 많은 친구를 돈님을 데려온대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사람의 돈님도 많은 돈님의 숙주를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자, 돈은 대등한 관계를 원한다. 중요한 포인트죠. 돈은 대등한 관계를 원한다. 돈님에 대해서는 팀의 일원처럼 함께 움직인다는 의식이 갖추어져야 있어야 가장 바람직하다. 나는 필요한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돈님과 상담한다. 돈님과 상담한다. 저도 이제 해보려고요. 돈님, 심리학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리학 강좌를 들으며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돈님의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움직이겠습니까? 핵심이 여기에 있죠. 5천만 원, 50억, 500억 가진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클라우딩 펀드 같은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예시를 해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사람들이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돈을 사용하면 돈은 반드시 그 장소에 모여든다. 그러나 돈이 필요해. 돈이 최고야. 무슨 일 있어도 나는 돈을 벌어야 해. 이런 사고방식이 앞서면 돈은 모이지 않는다. 돈님은 지켜 세우는 것도 함께 움직여주는 것도 모두 좋아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성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로 함께 뭔가를 성취하면서 그렇게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 이런 개념으로 함께 존재하는 돈신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돈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자, 풍요로운 사람이 돈을 즐겁게 만든다. 풍요로운 사람. 풍요로운 사람. 자, 내 수중에는 늘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돈에 대한 당신의 전제나 가치관이라는 거죠. 당신에게 돈은 없는 것, 사라지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한다. 그런데 돈은 우주의 에너지다. 그리고 알고 보면 배짱도 있고 도량도 큰 존재다. 돈의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바라는 것도 얻는 것도 아니다. 돈의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바라는 것도 얻는 것도 아니다. 먼저 돈에게 말을 걸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감탄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웃게 해주어야 한다. 결국 유머인 거야?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쭉 이제 나오지만 맥락이 감사하면 돈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더 큰 돈을 따라오게 만들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능동적인 사랑만이 당신의 근전운을 올려줄 수 있다. 아, 유머 감각을 우리 키워요. 나는 내게 들어온 하나하나의 돈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다른 물질과 형태를 바꾸는 식의 교환을 통하여 떠나보낸다. 떠나보내는 것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주 기쁘게. 돈을 떠나보낼 때에는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이별 방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기쁨의 재회를 한다. 돈에 대한 당신의 의식은 그대로 금전운과 연결된다. 자, 돈이라는 건 돈이지만 돈이 아닌 거야. 그럼 돈 도대체 뭐니? 돈은 사용을 하면
모습을 바꾸어 너희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지식, 시간 등을 제공해 준 신이야. 그래서 돈을 사용할수록 그 에너지에 감싸이지. 아, 상상이 되나요? 돈을 써서 무엇을 얻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 돈이 그것을 마음껏 즐기거든. 돈이 마음껏 즐긴대. 그래서 웃겨줘야 되는 거야. 돈이 행복하도록. 어떻게 써야 되죠? 가치 있게. 그 뒤에도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한번 읽고 다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새록새록 쏙쏙 들어오네요.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꼭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은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더욱 증폭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 그렇죠. 자, 돈에 대한 감정이 돈의 성격을 결정한다. 돈은 세포처럼 분열하고 증식해서 주문을 실현시킨다. 중요한 점은 돈이 무엇인가를 바뀔 때 당신 자신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 이거 물건 살 때 얘기하는 감정 얘기하죠? 자, 이렇게 돈은 심한 상처리고, 아, 이 앞에 읽어드려야 되는구나. 명품 시계 샀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형편에 맞춰 싸구려 옷을 입어야지라고 생각한대요. 그럼 무슨 일이 큰일이 일어나냐면 돈이 뭐야, 내가 가치 없는 싸구려 옷이나 사는 존재야? 라고 슬퍼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버린대요. 아, 이게 진짜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야, 이거 유감인데? 이 사람은 안 되겠어.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겠어. 이렇게 돈은 심한 상처를 입고 잔뜩 풀이 죽어버린다. 돈이 감정, 나의 감정에 따라 돈의 성격도 바뀐다는 거죠. 와우. 의미 없이 사용되는 돈은 없다. 결국 돈은 순환이다. 돈은 순환이다. 돈을 순환시키는 것은 돈이 변화해서 제공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돈을 얻고 그것을 또 다시 변화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함께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건데 우주에서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은 없다. 돈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주문을 할 때는 항상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오호. 그러니까 돈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주문을 할 때는 항상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아, 아까 앞에 얘기했던 맥락이네요. 세계일주를 하고 싶어. 뭐 내가 심리학 강좌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배우려고 여기다 돈 배우는 학비야.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 자신의 소원을 확실하게 말로 표현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세밀하게 계산해보자. 자신의 소원을 확실하게 말로 표현해보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세밀하게 계산해보자. 와우. 이 책도 사실 모든 책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 성공학 저술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가 원하는 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네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자신을 파악하라. 자신 네 마음속에 있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지 그게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얻는데 제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여러분 함께 해봅시다. 출구가 없는 돈 주문은 우주의 입장에서 볼 때 들리지 않는 주문이다. 사용처를 정확히 제시해야 비로소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 뭐든지 하나로 통하네요. 주역에서도 얘기하죠. 주역에서 돈에 관련된 얘기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똑같아. 돈에게 먼저 말을 걸고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고마워. 돈님 고마워. 오늘 정말 이역 비질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 설명서, 돈을 웃게 하라는 책을 이렇게 나한테 오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맙습니다. 저 너무 좋았어요. 어제 막 밤늦게까지 읽는데 금방 읽고 잤어요. 끊임없이 하나하나의 돈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이상하다고? 천만에. 그래야 돈이 모이는 거야. 자,
이걸 읽고 제가 돈님과의 대화 마이 일기장 이거 한번 해볼까? 진짜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좀 주역 읽고 또 주역 매번 제가 제 것도 듣지 낮에 틈틈이 하니까 막 아이디어가 막 발산을 하는데 아 진짜 제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직종이라 아쉽네요. 돈의 고마움을 알면 금전운이 항상 향상된다. 아, 누구나 아는 거죠? 사랑도 에너지, 고마움도 에너지, 그리고 돈도 에너지다. 우리가 우주를 향하여 발신한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소다. 우주는 우리가 우주를 향하여 발신한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소다. 한마디로 에너지 증폭 장치다. 우리도 물질에 사로잡히지 말고 스스로 어떤 에너지를 발신하면서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치, 물론 물욕은 있어야 한다. 이 지구에서 경험을 마음껏 맛도 보고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상 물건을 구입하고 소유한 것 역시 소중한 경험이다. 돈들도 우주로부터 에너지 본체로 내려와 당신이 우주에서 다양한 다른 것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 부디 돈의 에너지가 바뀌고 있는 이런 어떤 에너지가 어떤 것, 어떤 형태로 바뀌는 것 자체를 마음껏 즐기기 바란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내가 부족하니까 좀더 저렴하고 이런 거 그냥 사야지라고 이런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가치 있는 거, 의미 있다면 오히려 그것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 돈은 정말 편리한 거야, 고마운 거야, 멋진 존재야. 이렇게 외쳐야 한다고 합니다. 자, 돈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돈을 사랑하라. 결혼한 이후에도 가계부 관리는 내가 담당했고, 불안한 요소는 아내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또 아무리 빚이 많다 해도 필요 이상으로 절약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아내는 아이가 생긴 이후, 나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말하며 전업주부가 되었다.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을 시기였다. 나는 물론 당연하지 라고 말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쯤 둘이 호프집에서 맥주를 기울이며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돈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맛있는 꼬치 요리에 맥주를 마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 돈은 정말 좋은 거야. 고마운 존재이고. 그렇다. 아무리 빚이 있어도 우린 늘 돈에 감사했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 말로 표현했다. 마음에 드는 운동화나 옷을 찾아보기 위해 아울렛에 갔을 때는 아내에게 얼마까지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반드시 가격은 보지 말고 마음에 드는 것을 사라고 말했다. 멋지다. 그래야 돈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물건의 대금이 되어주니까. 그래야 돈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물건의 대금이 되어주니까. 어쨌든 아내와 돈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에 애정을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를 대상으로 고맙다라고 말하긴 어렵고, 돈은 정말 좋은 거야 하고 말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돈에 대한 사랑은 능동적인 것이다.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사랑해야 한다. 내가 평소에 전하고 있는 선불의 법칙과 같다. 선불의 법칙.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돈에 의해 도움을 받은 것은 돈에 의해 받고 있는 혜택은 모두 감사함으로 돌려야 한다. 돈이 있으니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수 있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시원한 방에서 지낼 수 있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돈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아, 그다음 중요한 거 하나 또 재미난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긍정적인 감각으로 돈과 관계를 맺는 비결 한 가지를 말해주겠다. 바로 돈이 들어오는 말버릇. 짤랑짤랑, 짤랑짤랑. 내키지 않는 일이나 힘든 작업, 또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자신의 우주은행에 돈이 저금되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짤랑짤랑 짤랑짤랑 하고 중얼거리면 어느 틈에 돈이 쌓이고 쌓여 다양한 형태로 당신에게 돌아온다. 2장 돈에게 좋은 기억을 선물하라. 돈에게 좋은 기억을 선물하라. 어떻게 하면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들어왔을 때는 기뻐하지만 지출을 할 때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들어올 때든 지출할 때든 기쁜 표정을 보인다. 들어올 때나 내보낼 때나 모두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돈을 좋아하는 것이고 또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돈이 들어왔을 때는 성대하게 환영을 열고 돈을 지출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별회를 하고 돈과의 관계는 늘 축제다. 돈이 안겨준 행복을 다시 음미하라. 음미. 음미.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나는 돈을 사용하면 그 금액을 수첩에 기입한다.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에는 통장에 찍힌 인출 금액 옆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려고 인출을 했는지 용도를 기입한다. 사용한 4만 원은 아내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사용했다. 아, 그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돈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그 기록한 것을 본다. 그래, 이날 인출한 20만 원을 멋진 운동화가 되어주었어. 돈님, 멋진 경험을 하게 해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첩이나 통장을 펼칠 때마다 몇 번이나 추억을 떠올리고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한다. 이상하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어라,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카드 할부금들 때문에 내가 필사적으로 일해서 번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아, 정말 힘드네. 통장을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거기에 사용된 돈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힘들게 찾아주었더니 내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다니 정말 슬픈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돈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돈을 써서 즐거웠던 기억을 만들고 그것을 몇 번이나 되새겨야 한다. 돈님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다. 기억은 재체험이다. 우주인이 현실과 기억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돈이 안겨준 행복을 몇 번이나 기억해내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럼 돈도 똑같이 다시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온다.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중요한 것이 나왔어요. 싸구려를 사면 돈이 상처를 입는다. 싸구려를 사면 돈이 상처를 입는다. 돈과의 경험이 축적되면 돈을 사용하는 순간 그 돈이 나중에 기쁨으로 바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사야 한다. 값싼 비닐 우산이 아닌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2만 원짜리 고급 우산을 구입한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산을 구입했다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 평소에 사고 싶었던 고급 우산을 샀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고급 우산이다. 그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우산이 된다. 싸구려의 돈을 의미 없이 사용한 행위는 돈이 가장 상처받는 행위 중 하나다.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1년도 쓰지 않고 버릴 물건에 애정이 갈 리가 없다. 나를 이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야? 돈은 이렇게 생각하며 훌훌 떠나갈지도 모른다. 가끔 아 이건 실수였어 라는 생각이 드는 지출도 없진 않다. 하지만 아 이건 실수였어 라는 느낌이 들 때에도 수첩에 분명하게 기입을 한다. 나중에 내가 웃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캐치카피를 곁들여서 저질러버렸다 위스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림 만화책 3권 이런 식으로 순간적인 후회나 죄악감을 느낀다고 해도 마지막에 웃을 수만 있다면 돈의 흐름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최종적으로 웃을 수 있을 때까지가 돈을 사용한 하나의 스토리다. 돈과 친해지려면 돈을 시각화하라.
내가 돈의 상처와 감정을 기입해 두는 것은 돈의 추억, 돈의 추억이다. 가계부와는 다르다. 하지만 빚을 갚으려면 가계부를 쓰는 쪽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 불안감을 느낀다면, 정신적으로 오히려 가계부를 쓰는 게 불안감을 느낀다면 가계부는 쓰지 않아도 된다. 돈에는 인격이 있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는 쪽으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즉 돈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통장을 찍을 때가 너무 좋다. 그 통장 기계에 지지직 지지직 하는 찍찍하는 소리를 휴대폰 착신음으로 해놓고 싶을 정도다. 은행에는 내가 직접 간다. 돈의 출입을 직접 확인하고 추억을 되돌아보고 싶어서다. 동전 하나에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 최근에는 대부분 반지갑이나 미니지갑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나는 그런 흐름과는 별개로 아직도 장지갑을 선호한다. 내 입장에서 볼 때 지갑은 운동화나 자동차처럼 인생에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존재다. 장지갑에 동전은 넣지 않고 세 개의 주머니가 있는 동전 지갑을 따로 가지고 있다. 거스름 돈을 받으면 성가시더라도 각각의 방에 동전을 단위별로 구분해서 넣는다. 그들 각자에게 거주지를 정해주고 세 개의 방에 나누어 넣을 때에는 당연히 인사도 한다. 잘 왔어. 고마워. 당신의 지갑에 있는 돈들은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돈은 당신이 인정을 해주고 말을 걸어주기를 바란다. 3장. 당당하게 돈을 불러들여라. 돈은 인연으로 계속 찾아온다. 자, 고이케 우주님 그리고 돈신님, 이제 돈님 같이 대화를 하네요. 돈님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 고이케가 불과 40여년 동안 얻은 티끌 정도의 경험이나 지식을 우주에 존재하는 무한한 정보와 비교할 순 없지. 고이케가 우주님, 또 그 말인가요? 한 번만 더 말하면 100번이에요. 하지만 정말 돈님의 가능성은 무한대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 있죠. 그래, 우주에 있는 기적이 얼마든지 존재해.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말고 원하는 걸 주문하는 게 중요하지. 주문을 한 뒤에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우주에 맡겨두고 무조건 따라해야 해. 일단 행동하는 거지. 일단 행동하는 거지. 일단 행동하는 거지. 모든 지출이 주문과 연결된다. 됐어.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것은 이미 내 책을 읽은 사람이나 강좌에 참여했던 분이라면 귀에 못 박힐 정도로 들어본 말버릇이다. 중요한 것은 주문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가짐이다. 우주로 주문을 낸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불행했던 그 크기만큼 더 크게, 더 커다란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불행한 상황을 행복한 미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생과는 전혀 다른 장소를 향해서 크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봉 3,500만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기 넘기 위해서 직장과 부업을 병행하고 살았는데 회사가 파산한 거예요. 당황스럽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남성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부업으로 몇 년 만에 그 연봉이 부업으로 3억 원이 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자, 또 하나 이야기 이어서 나옵니다. 어떤 여성이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두 명과 선을 봤는데 한 명은 돈이 많고 한 명은 돈이 그렇게 없고 그냥 연봉 3,500만 원을 받는 30대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봉 1억 넘게 받는 사람이랑
우주님은 결혼을 못할 것 같는 거예요. 우주님이 얘기했죠. 연봉 따위는 관계 없을지도 몰라. 그런 메시지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3,500만 원 받는 남성과 교제하고 결혼에 골인 했죠. 누굴까요? 앞에 얘기한 연봉 3억 원을 이제 버는 남편과 살고 있는 거죠. 우주의 소원을 주문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주문이 이루어지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됐어.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아, 이제 이해가 좀 확실히 가네요. 야, 중간에 있는 예상치 않은 상황들을 예스라고 대답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행동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거 읽으세요. 이거 시간이 없으면 제 거 계속 들으시고요. 자, 그 다음 즉각적인 실행만이 돈을 웃게 한다. 즉각적인 실행만이 돈을 웃게 한다. 돈이 풍요롭게 순환하는 법칙은 결국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우주의 법칙이다. 순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순환. 천만 원이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천만 원이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같은 주문은 우주에는 들리지 않는 주문이다. 돈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 우주의 입장에서 응?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3년 후에 하와이에서 훌라댄스 강사로 일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는 학원비가 필요하다. 얼마? 며칠까지? 이렇게. 그 주문을 들은 우주는 거기에 필요한 돈도 함께 준비해준다. 당신이 주문을 한 순간 우주는 그 주문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응해서 주어진 힌트에 대해 확실하게 실행해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앞에? 어떤 경우에도 예스! 예스를 외치면서. 자, 그리고 어떤 것이 우연하게 내가 정보를 얻게 돼요. 그럼 반드시 힌트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 힌트를 확실히 잡아채야 된다. 아, 이건 힌트일지도 몰라. 반걸음 앞에 미래를 봐야 한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도 그렇다.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을 사용할 때에는 돈을 지출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현재에 집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결국 앞에 얘기했던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이 맥락인 것 같아요. 드림킬러를 만나면 노라고 말해야 한다. 우주의 소원을 주문하면 반드시 드림킬러가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부모한테 받은 그 교육 또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나온 나의 의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주문을 우주에 보냈다면 의식적으로 납기, 마감 등의 기한이나 숫자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너에게는 물이야. 술이나 마시러 가자. 이런 말을 걸어오는 드림킬러에게 노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드림킬러가 될 수 있다. 우리 마음은 뇌를 통해서 신체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신체 우리 뇌는 신기하게 안전한 곳에 자꾸 안주하려고 해요. 원래 그 성공하려면 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고 하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한 권만 제대로 읽으면 돼. 한 권을 100번 읽는 게 사실은 초반에도 효과 있다고 독서법에서도 얘기하거든요. 너무너무 이 책이 너무 좋네. 아, 그래서 따라서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주로 느껴지는 감정 중에 위화감이 있는데 그때는 현재의 생활에서 위화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책의 핵심 4장 돈을 활짝 웃게 하라. 어떻게 웃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장인물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시대가 오는데 그 말의 참뜻이 뭔지 아냐.
돈의 시대라는 건 돈의 시대가 끝나는 시대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물질적인 돈은 점차 입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변한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지금까지 맺어온 돈과의 진부한 관계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승부가 될 것이다. 와우, 지금 메타버스 얘기하고 있고 우리 벌써 이미 코인 등장해서 이제 새롭게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국가 주도의 동전이 돈이 나오잖아요. 화폐가. 와,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순환 시대로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돈을 사용하지 않는 한 부자는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돈을 사용하지 않는 한 부자는 될 수 없다. 와, 이거 생각하니까 BTS 생각나요. BTS. 정말 가치 있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애쓰잖아요. 전 세계가 전 세계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 음악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공생, 상생을 원리로 하잖아요. 아, 상생하니까 또 주역의 상생. 여러분, 주역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어 저금을 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바람에 실어 순환시키는 쪽, 즉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부정하지 않고 그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고 편안하고 즐겁게 돈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곳에 가두어 두면 안 된다. 돈이 들어오는 지갑이나 통장은 신이 머무르는 장소이다. 돈이 오가는 풍요로운 우주와의 연결을 끊지 말고 그 인연이 폭이 더욱 넓어지는 이미지를 항상 머릿속에 상상해라.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 손에 돈을 넣고 싶은 그 돈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가진 돈에 집중하여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 돈님도 아,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눈을 빛낼 것이다. 이거 중요한데요.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 이론도 쓰지 않는다. 나는 기쁨이 탄생하는 장소에 기꺼이 돈을 사용한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화나 시계, 자동차,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식사, 이런 일에 돈을 아끼는 경우는 없다. 사용한 돈과 기쁨이 순환을 하면서 나의 우주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쓰는 방법의 기준은 항상 거기에서 기쁨이 탄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선불과 낭비의 차이를 구분한다. 돈은 물론 우주의 모든 것은 선불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우주의 질문을 던져야 답이 돌아온다. 용기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보답이 돌아오고 행복해지겠다는 각오를 해야 행복한 상태에 만들어진다. 선불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선불을 지불할 때는 돈을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선불이 자신이 주문을 한 이상적인 인생을 손에 넣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불을 지불한다는 생각으로 지출을 했는데 결국 돈만 낭비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에는 우선 돈을 지불하는 대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돈을 지불하는 대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돈을 사용함으로써 나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 기쁜 마음으로 계산대로 가서 돈을 꺼내 고마워, 친구들과 함께 또 찾아와 웃으며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선물이다. 기부를 통해 풍요로움을 끌어온다. 기부는 그 사람이 현재 놓여있는 상황, 기부를 했을 때의 기분 등이 매우 중요하다. 부정적인 기분으로 내키지 않는 기부를 할 때 돈은 이렇게 생각한다. 힘들게 찾아와줬더니 기분 나쁜 마음으로 기부하는데 사용한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신을 위해 쓰는 게 훨씬 낫지. 나는 당신을 슬프게 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고. 만약 당신이 본래 얻을 수 없었던 큰 돈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모으고 있다면 10%는 사회에 환원하기 바란다. 5장 돈의 저주를 풀어라.
돈에 대한 지나친 걱정도 저주다. 그렇죠. 너무 지나친 걱정. 돈을 모은다고 해도 거기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존재한 이상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렵다. 우주의 풍요로움은 무한대라서 강물의 흐름이나 공기처럼 멈추지 않고 항상 흘러가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해야 불안감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행복하다 라고 정해야지. 나는 마음 놓고 편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정해야 하는 거야. 자신의 우주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행복이나 안도감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라고. 그런 각오도 없이 풍요로운 삶을 즐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걱정이 많으면 돈이 오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막 주식 막 폭락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저희 주식이 약간이 아니라 많이 떨어져. 진짜. 아,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아주 마음의 안정을 가졌어요. 특히 이 책 읽고 더 그렇게 됐어요. 오히려 그 주식 보잖아요. 앱으로 보면서. 아, 이게 완전히 1000배, 2000배가 돼서 이제 곧 올라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돈님들에게 기운 펑펑 내라며, 기운 뿜뿜 내라고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우주는 발신을 먼저 받고 움직인다. 항상 발신이 먼저다. 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걱정이나 불안도 우주 공간에선 저주 같은 것이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새로 나오니까 새롭게 읽고 리뷰해드리고 요약해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예전에 책은 예전에 한번 읽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는데 이게 제가 즐겁지 않잖아요? 그래서 못해드렸는데 와우! 며칠 전에 책방에 갔다가 이걸 보고 너무 기쁘면서 바로 샀습니다. 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